이번 메가크루 미션의 결과로 탈락크루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. 여기는 진짜 큰일 났어, 어떡해. 여기가 탈락 예상이겠다. 지금까지 본 팀 중에 제일 별로. 탈락 후보 같은데, 이 팀. 탈락할 것 같은 크루. 아이, 죄송스럽네. 온다. 뭐야? 뭐야? 표정 관리가 좀 잘 안 됐어요. 퍼포먼스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부족함. 진짜 재수없다 이 말. 자기들이 얼마나 잘한다고. 와. 어머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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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 진짜 예상 못했다. 일곱 크루 중 세미 파이널로 진출할 수 있는 크루는 여섯 크루입니다. 현재 위덴 보이즈는 파이트 셔츠 점수 최하위. 아, 근데 위덴은 진짜 의외다. 왜가? 위덴 애들은 아예 예상 못했을 것 같아. 왜? 왜 우리가 최저점을 받아야 되지? 받아들일 수 없는 느낌? 뱅크 투 브라더스는 온라인 대중평가 최하위 크루였습니다. 이게 대중투표가 아무래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뱅크 투는 진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었더라고요. 두 번째 탈락 크루를 가릴 탈락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되게 혼란스러웠어요. 아, 잔인하다 진짜. 스트릿 맨파이터 두 번째 탈락 크루는 바로 입니다. 탈락 배틀이 진짜 이상하고 오묘하고 무거운 것 같아요.